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입니다. 사실 이거랑 이거 지금 새로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시작했는데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하죠? 어떤 라면을 먹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세 가지의 초이스가 있죠. 사실 니신 라면 먹방을 한번 찍었었는데 영상에 제가 너무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편집을 안 했어요. 니신 라면 먹방을 촬영할 건데 이제 세 가지 맛이 남았어요. 이거 신호등이에요, 여러분.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그렇다면은 주황불은 아니고 이제 빨간불이랑 초록불 중에 하나를 먹어야 돼요. 먼저 빨간불이나 초록불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와야 될것 같잖아요, 왠지. 그러면은 지금 물은 끓고 있거든요.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빨간 게더 맛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소스 한번 넣을까? 니신라멘, 사보르, 코스텔라. 맛 한번 소스에 이제 넣어볼게요. 이거 저번에 제가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짰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물을 좀 많이 남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있는데 안 보이려나? 이제 소스를 넣어보겠습니다. 맛이 섞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갈비? 갈비? 갈비라고 하나?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라 맛이 되게 기대가 돼요. 지금 이게 조명이 낮은 데서 쓰고 있어가지고 드디어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신 라면은 특이한 게 면에서 진짜 면 냄새만 나요. 그 진짜 밀가루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국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일단 사포르 코스텔라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진짜 맛있는데? 아, 근데 이게 이번에 국물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소스가 맛이 없어. 소스 맛이 안 나요. 제가 오늘은 소스, 아, 국물,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사실 최대한 소리를 안 내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먹방 막 이런 소리가 나야지 재밌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브라질 문화에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브라질 분들도 이런 문화를 좋아하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는 되게 먹방이 되게 유명해요. 지금 벤츠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 3, 400만 구독자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방 하나로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ASMR인데 먹는 소리 이번에 진짜 제대로 크게 들리겠는데요. 다들 괜찮으시려나? 너무 싫어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국물. 완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 지금 자세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의자, 여기 의자에 앉기는 이게 너무 높고, 딱이 정도로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다음에 한번 더 좋은 구도로 해가지고 잘 찍어볼게요. 사실 지금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겨우겨우 서 있어요. 어쨌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ASMR인지 모르겠네요. ASMR 막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니신라면 먹방 되게 맛있게 잘 했고요. 미카리 니신라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Tchau, tchau.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